제육볶음은 네. 너무 좋아하잖아요. 아, 너무 좋아하죠. 사실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될지 모르지만 네. 별명이 일단 제육이에요. 아이고. 네. 진짜 진짜. 옛날부터 일단 제육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그게 왜 생겼냐면 제가 연습생 시절부터 멤버들하고 항상 밥을 시켜 먹잖아요. 뭐 은혁이나 동해가 밥을 시킬 때 이제 물어보죠. 뭐 먹을지. 뭐 먹어? 형 뭐 먹어? 나는 김치찌개. 누구는 뭐 하는데 저는 저한테 물어보길래 응? 난 제육. 첫날에 그랬어요. 다음날 또 물어보더라고요. 고민하다 난 제육. 다음날 고민하다 난 제육. 그냥 제육 시키니까 다음날 짜증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야 물어보지 말고 이제 제육만 시켜. 그랬더니 이 형 맨날 제육만 먹는다고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별명이 제육. 굉장히 유명한 이거고 아주 네. 저는 이 얘기를 데뷔했을 때부터 듣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네. 신동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제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방송국에서 뭐 도시락 네. 막 대기실에 갖다 주잖아요. 그럼 저는 먹고 오거나 뭐 별로 먹고 싶은 생각 없을 때 이렇게 먹을 때 제육 있으면 그냥 살짝 이렇게 맛을 꼭 보게 되는. 맞아요. 맞아요. 소고기가 있으면 불고기가 있으면 안 그래요. 맞아요. 근데 제육 있으면 이상하게 맛을 보게 되는. 맞아요. 근데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저렇게 매일 먹지는 못할 것 같은데 요즘은 어때? 요즘은 일주일에. 그래도 저는 한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는 먹지 않나라는 생각. 제육을? 이게 근데 이게 사람들이 에이 너 설마 말도 안 돼 그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제육을 다섯 번 먹는다는 건 좀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뭐 오늘은 제육 먹었으면 내일은 뭐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을 고추장 불고기로 먹고 다음날은 삼겹살 먹을 때 고추장 삼겹살로 먹고 뭐 이런 식이죠. 빨간 양념이 발라진 돼지고기를 항상 먹는 거죠. 그럼 그렇죠. 뭐 다음날은 두루치기를 먹고.